그렇다면 면역력을 올리면서 폐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면역력을 올리면서 폐질환을 예방하려면 폐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제가 폐건강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배추가 있습니다. 폐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배추가 있다? 특별한 배추의 정체를 찾아 도착한 곳은 충북 충주. 잘 어젠 듯 반듯하게 열 맞춰 있는 배추밭이 시선을 끌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누설에서 왔는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폐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배추를 알려줄 조영돈 씨. 폐건강에 좋다는 배추 찾아서 왔거든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울퉁불퉁 뾰족하게 생긴 이파리의 모양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추와는 사뭇 달라 보였는데. 배추가 제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아, 이게 다르게 생겼어도 배추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아주 맛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사장님, 이거 너무 짧고 쓰고 향신료처럼 뭔가 맛이 너무 특이해요. 아, 이게 폐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신동의보감, 폐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오늘의 식재료, 곰보배추. 울퉁불퉁한 이파리를 가진 탓에 못난이 배추라고도 불리는 곰보배추의 정식 명칭은 배암차즈기. 최근 곰보배추가 폐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적 성분이 재발견되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폐에 가장 치명적인 게 염증인데 곰보배추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주요 성분 17종이 함유되어 있어 폐를 구성하는 폐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으로 인해 망가진 면역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곰보배추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폐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곰보배추 속 페놀 화합물이 폐질환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으로 구성된 페놀 화합물 함량이 녹차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해 폐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 실제 곰보배추 추출물이 생활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한 폐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꾸준히 섭취 시 기관지 염증이 24%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